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리가 들어간 줄 모르고 아, 참 배경 색깔이 참 봄스럽다고 파스텔 파스텔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밑에 깔려 있는 컬러들이 되게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하죠.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어제랑 오늘 연속으로 메인으로 보여드리는 컬러가 아무래도 봄에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맨틱 글로우 컬러를 가지고 오늘도 응용 아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실은 오늘 메인으로 생각했던 컬러가 로맨틱 글로우였는데요. 그랬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온오프 3는 실은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네. 예. 저희 오늘, 아, 여기 조명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좀 이따. 어디 조명이요? 여기 위에 조명이요. 온오프 3도 살짝, 아. 안 그래도 지금 온오프 3가 일본에도 아직 출시하기 전이고, 한국도 이제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는 해놨지만, 솔직히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어요. 근데, 온오프 3가 워낙 컬러가 그냥 봐도 예쁘죠. 그냥 예쁘죠. 네, 그냥 예뻐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온오프 3도 동시에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때리... 안 때려요, 선생님, 오늘. 아, 오늘 많이 때릴까요? 아니, 오늘 안 때려요. 아, 조명을 때린다고요? 네. 많이 때려요? 살살만 때릴게요. 살살. 네. 조용조용하게. 화면을 지금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 건지, 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마블아트는, 한 2시간 전에 올렸어요, 저희가. 비밀아트라고 했다가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살짝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이 잠깐 조명만 세팅만 하고 올게요. 오늘 네. 요 마블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약간 이제 스프링 마블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마블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제 사진 잠깐 이제 라방에서 살짝 공개했던 아트는 요 아트.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라갔는데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살롱에서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약간은 봄 느낌이 플라워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게 꽃 3D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한 아트가 이렇게 플라워랑 그다음에 마블 아트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방송 시작한 2시간 전에 사진으로 급박하게 올려놓고 왔는데요. 국화빵이라고요? 아, 국화빵. 아, 나 바로 빡 와닿는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딱 가슴에 와닿아. 나는 어제 그 뭐라 어제 내가 뭐 다시 같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같으라고 막 이랬는데 아 국화빵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예쁜 이름들을 놔두고 참 나도 닉네임을 참 구수하게 짓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아마 선생님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테크닉들 같이 한번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아트 하면서 시작할게요. 국화빵 아이스크림이요. 약과. 괜찮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나랑 같은 과셔. 좋아요. 그래서. 먹방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먹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랑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모두 식사는 하셨죠? 식사는 하셨죠 모두? 네. 자, 저희도 방금 이제 밥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쌩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는 그 로맨틱 글로우 컬러입니다. 아, 비빔면. 선생님 어제 라면 드신 거 올라와서 제가. 아, 어제 어딜 가셨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어디 가셨다고 하셨어. 자, 먼저 저희가 그 클리어티브의 꼬다리만 좀 살짝 쉐입 좀 잡을게요. 나는 이거를 못 봐주겠는데. 아, 나도 이 샘플을 할 때 이 네. 앞에 꼬다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아트하기 싫어져가지고 죄송해요. 꼬다리만 살짝 커팅하고 들어갈 건데 네. 자, 먼저 어제 뭐 로맨틱 글로우 컬러의 발색이라던가 색감은
거의 다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훅훅훅 진행하겠습니다. 밤낚시. 네, 뭐부터 하실 거예요? 오늘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매트탑 느낌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니까. 왜냐면 그러면... 어제는 광탑의 느낌만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매트탑 예뻐요. 매트탑 느낌으로 한번 먼저 하고 손풀기용으로 좀 같이 응용할 수 있는 파츠젤 디자인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네. 32번. 1, 2, 3, 2번. 1, 2, 3, 2번은 약간 스카이 컬러. 컬러 차트를 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1, 2, 3, 2번 같은 경우는 살짝 그 화이트 베이스에 진주 펄 베이스에 블루 컬러가 살짝 보여지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 차트는 되게 네. 눌러서 바르셨나봐요. 아, 얇게 발랐어요. 그쵸. 제가. 네. 네. 요거 말고. 얇게 발랐고,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이런 멘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쉘 주세요. 쉘. 쉘? 네. 네. 쉘하고 매트탑. 네. 요렇게. 제가 좀 약간 은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눌러 바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위를 보시면 조금 진하게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얇게 한 번만 바른 컬러입니다. 저는 두 번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얇게 바를 거냐 도톰하게 바를 거냐에 따라서 또 컬러의 좀 느낌이 틀려집니다. 이게 병에서 올라오는 컬러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바르실 때 제가 어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쉼머, 약간 누디 쉼머 같은 컬러 시리즈인데 눌러 바르면 되게 좀 맑게 올라오거든요. 손에 발랐을 때도. 그래서 쉼머가 은근 까탈스럽잖아요. 컬러링 하는 게. 근데 얘는 저희가 레벨링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컬러링 하실 때 되게 편하게 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전체 다 상품이 발송이 됐으니까 내일 정도면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와, 이번에는 엄청 속도가 빠르네요. 예, 네, 이제는 물류가 조금 팝. 아, 이제는 정상적으로. 네, 이제는 좀 정상화가 돌아가서 이제 좀 괜찮은데 아마 내일 정도만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리포스트 많이 해드릴게요. 예, 워낙 색이 예뻐서 손에 있을 때가 더 예쁜 컬러 시리즈거든요. 인스타에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땡기겠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 내일부터 네. 진짜 열심히 컬러 차트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1, 2, 3, 2번 먼저 발랐고요. 거기 위에다가 지금 저희가 매트탑부터 먼저 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거 먼저 할게요. 그냥 광탑부터 먼저 가실 네. 거예요? 네. 어차피. 행사 언제까지냐고요? 오늘 아마 끝나고 아마 내일까지는 주문하실 수 있게끔 내일까지는 열어둘 거예요. 아마. 네. 저희가 항상 세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세일하는 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온라인 박람회 아니면 잠깐 라방 때 중간중간에 특가 상품들 뭐, 네, 기획 상품들 가볼까요? 그냥 네. 먼저 지금 6번 페이퍼 매트 탑 젤이고요. 네. 저희가 R3 기본적으로 모든 컬러들이 LED 램프에 30초 큐어링이 되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일하게 한 번 더 하세요. 1분 더 1분으로 큐어링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딱 한 개입니다. 요 6번 페이퍼 매트 탑 젤. 왜냐면 1번만 한번 30초만 하셔도 매트 느낌은 되게 좋은데 1분을 하니까 그냥 진짜 A4 용지 표면만 지는 느낌이에요. 되게 매끄럽고 때가 잘 안 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는 이미 네.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뭐 많이 유명해져서 그래서 요것만 제가 30초 말고 1분 큐어링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다가 매트탑을 바르면은요 약간 느낌이 요거 그냥 그걸로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터번 두른 애들. 터번 두른 애들. 네. 요 약간 머리에 터번 둘렀죠? 네. 약간 요렇게 아 이거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돼요? 얘 머리예요? 얘 머리에 터번 둘렀어요. 약간 무슨 느낌이라 이건 지금 제가 할 때 그 클리어한 게 아니라 니트 젤 블랙에다가 지금 비볐기 때문에 좀 약간 앤틱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많이 나네요. 네, 글로우 파우더 비빌 때 블랙 위에다가 비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앤틱한 좀 다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매트탑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30초만 했거든요. 30초만 했어요. 1분 하시면 더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네. 블루 느낌이 조금 더 가려지면서 그 빛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 정도만 그러니까 매트 광빨이 올라온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실크 같은 느낌?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트탑 하셔도 되게 예쁘고 광탑 하셔도 되게 예뻐요. 로맨틱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맨틱 섀도우 위에다가 요새 좀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지금 그냥 광탑만 바른 거예요. 이것도 파우더 한 것 같아요. 파우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것 같아요. 그쵸. 꼭 파우더 컬러링 한 것 같죠. 파우더 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그 누디한 데다가 요 색깔라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지? 옐로우 핑크 같은 느낌의 펄하고 얘가 블루 펄, 얘가 바이올렛. 어제 느낌이라서. 저희가 로맨틱 글로우랑 아니 로맨틱 글로우랑 그다음에 글로우 파우더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투톤 내는 건 어제 그쵸. 보여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너무 레이저빔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차분하고 청담동 느낌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로맨틱 글로우 그냥 전체 풀 컬러링만 해도 되게 예쁠 근데 거예요. 어제 그거 반응 괜찮았어요. 그 레이저빔이 파우더 한 번만 파우더야 제가 안 이따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따가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매트탑을 디자인 컬러링을 했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조금 그냥 살롱에서 사이드로 하실 수 있는 것들 한두 개만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화려하게 디자인하셔도 괜찮은데 이건 진짜 초간단 심플. 그냥 파츠만 하나만 붙인 거니까. 파츠 하나만 붙이고 가운데 안에 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거는 네.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글리터 같은 애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크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빗받치기에 문의가 들어왔던 그 애들이에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네. 이 파츠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만 하고 나서 약간 체인 같은 걸로 해서 약간 한 바퀴 더 감아주는 걸로 목걸이 같은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은은한 디자인들 뭐 마블 디자인을 하던 뭔가 좀 튀지 않는 은은한 디자인을 했을 때 한두 개 포인트로 사용하시기 딱 좋은 파츠 디자인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니면 뭐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실 거다. 그럼 전체적으로 로맨틱 글로우 컬러를 좀 약간 폰당폰당 컬러링 하시고 그러니까 좀 약간 한 색깔만 쓰지 마시고 한 두 개, 세 개. 그래서 폰당폰당 컬러링을 하시고 한두 손가락 정도만 파츠로 작업을 해주셔도 이런 네. 느낌으로 되게 귀엽다는 파츠가 거죠. 되게 많이 있는데 얘는 네. 살짝 커브가 있어가지고 네. 좀 제가 사용하기 좀 쉽게 나온 파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파츠를 저희가 요렇게 푹 담가가지고 제가 혀가 짧아서요. 폰담폰담이에요. 맞아. 혀가 짧아서요. 아니, 뭐 혀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술에 신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푹 담그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또 그 잠깐 또 먹방으로 살짝 갈 뻔했어요. 한대 좀 해봐라, 오늘은 그러지 마. 아니, 이렇게 치즈 퐁듀에다 이렇게 담그는 듯한 느낌이어서 지금 저희가 크리스탈 파츠 젤 있죠. 저희가 요새 최근에 이제 신상품으로 출시한 그 파츠 젤인데 미경화 젤 안 남는 파츠 젤 거기다가 그쵸. 살짝 담갔다가 여기 붙이는데요. 요 이렇게 커브가 있어서 이렇게 들뜨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나 선생님들한테 저기 말씀은 드려야 돼요. 뭘? 안 그럼 나 또 혼나. 지금 이 파츠가 막 이런 거 비슷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쵸. 혹시 이 파츠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우리 팀장님이 제가 라방을 들어가기 30분 전에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나 오늘 이거 너무 예뻐서 할 거야. 라고. 근데 이쁜데 어떡해.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상품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는 재고로 파악하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딱 17개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주문하세요. 네. 네. 이런 파츠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해서 네.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딱 재고만 해서 올려놨어요. 필요하신 분들만 주문해 주세요. 네. 네, 재고가 많진 않더라고요. 뭐 수량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저번에 그 쉘 사건 이후에 하도 많이 혼나가지고 좀 많이 혼나긴 했어요. 되게 많이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많이 오셨는데 거기 재고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 엄청 혼났잖아 그때. 그래서 요새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 혼나려고. 피해가자 이거죠? 나는 피해가려고. 안 되겠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살짝 큐어를 먼저 해서 먼저 파츠를 고정시키는데 네. 실은 매트탑 위에다가 그 파츠 고정을 할 때 광탑의 경우는 좀 덜한데요. 매트탑 위에다가 파츠를 붙이는 게 은근 까탈스러워요. 왜냐하면 쉽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메꾸는 걸 조금 약하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광탑이면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되는데 매트탑은 다 덮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하시는 게 밑에 지금 살짝 크리스탈 파츠 전체적으로 이렇게 퐁주 담그듯이 푹 담갔죠. 담그신 다음에 먼저 붙여놓고 나서 가운데를 이제 메꿔줄 거예요. 그럼 그 젤이 메꿔지면서 접착이 빡 붙거든요. 되게 딱 붙어요. 그래서 리프팅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매트탑 위에 그냥 나 오늘 발음이 안 나지? 웃어서 죄송해요. 네. 매트탑 위에 아, 네, 오늘 목이 말라서 그래요. 핑계 아니에요?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러지 마요. 매트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맞아. 오늘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파츠를 붙이실 때 네. 조금 메꾸지 않더라도 잘 붙이는 방법. 자, 이게 지금 난리 난 고노프젤입니다. 이거 색깔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이거를 우선은 이거 하기 전에 네. 색부터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갑자기 갔다가 이렇게 딴 데로 오세요? 이거 컬러부터 먼저 보여주게? 뭐 이거 넣는 거 뭐 어렵지 않고 이거는 중간에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면 되고. 내 것만 주면 되니까 컬러랑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제 맘대로 할게요. 핑크베이지 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먼저 출시됐어요. 어제 저희가 올렸고 일본도 아직 출시되기 전이에요. 네, 요거 다른 색인 거예요. 이거 다른 색인 거예요라고 네. 하셨는데 네, 다른 색이에요. 다른 색인 거예요. 네. 네. 어제도 이거. 어제 저희가 저 혼날까 봐 어제 미리 예고했어요. 미리 쓸 거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온오프 3 보여 드릴 거라고 어제 끝날 때쯤에 미리 그 올렸어요. 얘는 우리가 온오프 젤이 1, 2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1보다 1하고 조금 그러니까 누디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펄이 1하고 틀려요. 네. 그러니까 시즌 1 같은 경우는 조명 반사빛이 딱 실버거든요. 실버리한 느낌의 좀 은은한 컬러인데 요 애들 같은 경우는 밑에 조명 준비하셨나요? 네. 요거는 오로라빛, 그러니까 반사빛이 좀 다른 컬러가 올라와요. 그리고 위에 올렸을 때 저희가 좀 이따 1시즌 1 컬러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조금 핑크베이지, 핑크핑크한 느낌이 좀 더 많아요. 우선은 큐어를 네. 한번 해보고 한번 큐어링하고 네. 오팔 들어있는데 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사빛 자체가 오팔에 약간 오로라빛의 반사빛이 올라와요. 얘는 응? 왜요? 자, 그래서 자막으로 네. 나와주셔서 감격하신 듯해요. 아. 자, 지금 요거 다시 또 다른 컬러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컬러 갈게요. 네네. 핑크베이지 온오프 시즌 3 컬러는 네 가지 컬러만 나와 있어요. 좀 베이지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즌 1도 예쁘고 시즌 2도 예쁘지만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좀 여리여리 여자여자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줌을 엄청 당겼거든요. 네. 제가 이 핑크베이지 시리즈 나오자마자 아! 이랬어요. 이건 내 취향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줌을 했더니 조금만 움직여도 네. 벗어나네. 근데 지금 저희가 조명을 안 때렸잖아요. 오늘, 그만 때립시다. 네, 오늘 많이 때리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줌인 한 번만 살짝 당겨서 그 입자만 한번 살짝 보여드렸으면 좀 돼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선생님도 혹시 화면 어두우실까요? 안 예쁜 것이 있나요? 아, 그렇죠. 안 예쁘면 저희가 출시를 안 하죠. 네. 정답. 아, 그건 맞아요. 이게 저희 눈이 은근 은근히 아니지. 저희가 지나치게 고퀄리티예요. 저희 눈들이. 그럼 탑 한번 발라보고요. 네, 어쨌든 탑을 발라야 예쁘니까 탑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이게 첫 번째 컬러고요. 1, 2, 2, 5번. 네. 보이나요? 아, 살짝 움직일 때마다 이
반사빛이 살짝 보여지는 줄 아는데 줌인을 땡겨야지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그냥 펄 컬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사젤이에요 선생님들. 네, 자 보시면 줌인 한 번만 빡 한 번만 땡겨주세요. 큐어링 하고 나서. 네. 왜냐면 내가 이 입자의 그 글리터감을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실은 반사젤이 어떤 분들은 반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컬러감이 예뻐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펄감이 너무 예쁘다고. 이게 약간 네. 그 물에 반짝반짝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도 표현이 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에요. 실장님 잠깐만요. 네. 이게 카메라가 자꾸 건드려져서 나 안 건드렸는데? 울려 울려. 아 그래? 내가 너무 몸을 흔들었어요? 어 너무 흔들었어. 시즌 1, 2, 3를 다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진심 시즌 3입니다. 제가 이 컬러를 으악 했었어요. 진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샘플 테스트 나왔을 때 아 진짜 이 시즌 3는 정말 100% 내 취향. 난 살롱에서 이거 하면 이거 한 5통 쓴다. 지금 이제 잘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반사보다 그냥 컬러가 더 예뻐요. 근데 진짜 시즌 3는 저는 반사 안 때려도 정말 예뻐요. 오늘 여러 번 때리 또 많이 때리는데 오늘도 반사 안 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오늘도 숱하게 때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지금 큐어링 하고 나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네. 이제 조명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조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치워야 될 게 많아요. 살짝 옆에 여기 부자재들을 살짝 옆으로 밀어줘야죠. 네. 여기가 좁거든요. 저희가 스트로크 너무 안쪽이. 좁아서. 잠시만. 멘트는 매일 내 취향이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막 제가 때린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먹방 아니면 때린다야. 자 조명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핑크 베이지 컬러들이 그냥 조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자연광. 실은 일반 햇빛에서는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저희가 조명을 1차 껐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핸드폰으로 멀리서 그냥 빛을 이렇게 때려봤어요. 온오프 시즌이 끝날 때까지 때리라고 하시네요. 네. 그냥 불 끄고 할까봐요. 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내가 참 되게 여자여자한 걸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아직 저희가 그냥 그 핸드폰 조명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멀리 이렇게 반사빛만 넣고 있어요. 그 저희 인스타 카메라 뒤쪽에서 그냥 빛만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자, 근데 웨딩 컬러. 아, 진짜.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웨딩 컬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누디 컬러, 웨딩 컬러, 핑크 컬러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해요. 우리 실제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네. 아, 그런 컬러를 좋아해요. 근데 자, 이 컬러가 이제 요새 인스타템이 핸드폰 이게 조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조명이 딱 들어가면 카메라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귀에 너무 많이 갖다 댔나 봐. 아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조명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렇죠. 제가 당겨드릴게요. 아니 자 이렇게 딱 반사빛이 딱 올라와요. 무슨 사금 같다. 예. 네. 그래서 조명빛에서 올라오는 느낌하고 조명빛 안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카메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근데 저는 이제 뭐 반사젤은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어떻게 조명이 올라오시는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번 컬러는 이 그냥 일반 조명빛도 예쁘지만 그냥 일반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일반 자연광. 얘는 핑크 베이지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진짜 자연광에서도 예쁜 게 그 오르라 펄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반짝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봄에 나가서 선보고 싶을 때죠. 약간 그 크리스탈 같은 느낌의 오팔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에 이렇게 정말 보석박 글리터 안 붙이셔도 돼요.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제가 저번에 심심해서 여기 위에 펄탑을 발랐거든요. 아,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발라봅시다. 저희가 디자인 펄탑 있잖아요. 어제 보여드렸던 탑 안에 그 자개 펄 들어가 있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위에 올렸더니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반짝거려서. 그러니까 정말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사젤 위에다가 크리스탈 펄탑 한, 그러니까 크리스탈 펄탑이래. 네. 디자인 펄탑 한번 바르시잖아요. 그럼 그냥 끝. 뭐 홀로그램 글리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걸로 끝.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컬러를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먼저 보여드린 네, 거예요? 파츠 디자인 한다고 하면서 먼저 보여드리게 됐네요. 어, 근데 파츠를 해야 되는데 컬러 쪽 얘기 안 하고 그냥 생뚱맞게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그랬지요. 자, 여기 위에다가 지금 저희가 한번 좀 이따가 디자인 펄탑을 한번 발라보는 걸로 할까요? 아니 지금부터 바르실 거예요? 팀장님 그래요. 땡기는 대로 하실 거니까. 아, 왜 그래요 오늘? 원래 땡기는 대로 하시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이거 광탑까지 했나요? 아직 얘는 광탑까지 광탑했어요. 아, 광탑까지 했네요. 요 안 했네. 컬러 안 했네. 미경화 젤이 다 보이네. 네. 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아직 광탑 안 했는데도 이 정도 광탁이에요. 광 뭐야? 네. 광탁이에요. 아, 나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네. 오늘 왜 그러지? 되게 부담스러운데. 잘못 먹었나? 아까 나도 안 주고 먹겠다면서 컵라면을 하나 제가 먹었더니 아니 아까 저한테 밤 팀장님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고선 갔더니 자기는 라면 먹었더니까 나 저보러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건강을 생각해서 난 라면을 먹고 그러면서 빨리 안 오면 면이 불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거 라면은 자기 거라면서 내 라면이 불 거니까 빨리 오란 얘기였지. 오늘 라방 종료되면 삭제 안 하게 올릴게요. 네. IGTV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광탑을 안 했어요. 아직. 광탑을 안 했는데도 아마 온오프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오프젤 그 글리터 파우더가 예전엔 파우더로 저희가 조색해서 썼었는데 이 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레벨링은 그냥 끝나요. 솔직히 예전엔 파우더로 믹싱하셔가지고 바르시면 좀 요철이 있었기 때문에 꼭 오버레이를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반사 파우더가 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링이 그냥 끝! 뭐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광탑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막 요철 없이 완전 뽕긋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디자인 펄탑 올렸거든요. 네. 이 광빨이 카메라에서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좀 실물로 봤을 때는 엄청 반짝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도 반짝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카메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좀 낮죠. 아, 여기가 훨씬 더 좀 더 밝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전혀 팁을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보면서 해야 되나? 카메라로 봐야 돼서.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딴 거 안 했고요. 그냥 온오프젤 시즌 3 컬러 하고 거기 왜 그냥 디자인 폴터만 올렸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이죠, 네. 선생님들. 아, 근데 이 디자인 폴탑이 올라가니까 뭔가 오로라 빛처럼 느껴진다. 밀어도 밀어볼까? 야, 오늘 막방인데 막방. 오늘 막방인데 거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글리터 컬러들만 사용하시면 조금 심심하다 싶으시면 보통 이제 조합을 믹스 매치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네. 그럴 때 저희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면서 여기다 미러를 비벼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반짝이는 것과 반짝임을 더해서 극강의 반짝임을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디자인 펄탑하고 온오프젤하고 믹스해도 되게 예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글로우 파우더 네온 컬러하고 비벼도 되게 예쁘시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얘기할 거잖아요 어차피. 별빛 네일하고 만나도 정말 예뻐요. 그건 이따 갑시다. 네. 그 좀 이따가 저희가 살짝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아트하지 않고 그냥 블링블링한 것만으로도 밀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뭔가 밀고 싶으신 분들? 네. 왜냐면 손님들이 뭔가 붙이는 거 파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탑 바르고 나서 매끈하죠? 매끈해요. 네. 지금 저희가 파츠 안쪽에다 넣었던 컬러가 이 온오프 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온오프 젤이에요. 네. 아, 이걸 안 보여줬구나. 불 끄고. 네. 아, 불 끄고 이걸 안 보여드렸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끄고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아직 완성을 안 해서 안 보여줬나 봐요. 제가. 지금 디자인 펄탑 요물이에요. 꽃으로 라인 만들고 볼륨으로 올려줘. 아, 맞아요. 그렇게 해도 진짜 예뻐요. 이게 그 오로라 펄 자체가 부담스럽게 막 탁한 펄이 자개 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고 투명한 느낌의 자개이기 때문에 진짜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왔어요. 가두리 양식장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워낙 레벨이 잘 되기 때문에 온오프 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글리터 컬러지만 정말 레벨 잘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넣고 그냥 큐어.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코팅을 할 때 코팅할 때 일반 탑으로만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지금 저희가 그 전체 풀컬러링 하고 나서 펄탑 3종 올린 것처럼 네.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조금 더 보석 같은 느낌이 많이 네.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여기다가 지금 큐어를 하고요. 온오프 젤 큐어를 하고 그 위에다가 펄탑을 한 번 더 이번에는 이 파란색 써볼게요. 네. 얘가 3번. 파라다이스 컬러. 이게 약간 블루빛이 좀 많이 돌죠? 선생님이 물어보신 게 유튜브에도 올리시죠? 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 녹화분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화질은 갑이에요. 저희가 어제 유튜브 테스트 하다가 오늘은 저희가 아직 유튜브 접속을 안 한 이유가 좀 장비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네, 그렇게 됐나요? 안 될 것 같아서 장비를 좀 더 추가해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자. 왜냐면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땐 정말 유튜브가 화질은 갑인데 조금 장비나 이런 걸 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라이브 방송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오늘 방송도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안 했는데 끝난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네. 보여드리면 이게 딱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 아까 이거를 파츠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힘들게 30분 전에 업로드하고 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완전 좋아요. 나는 누가 힘들다 그러니까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주시는 게 오늘 주문하면 언제 발송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내일 발송해 드려요. 왜냐면 주말에 받아서 네. 주말 동안 조금 한가하니까. 아마 저번에 온라인 박람회 때 근데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 때 진짜 되게 감사드리고 네. 얼음 내일 때도 입고가 늦어져서 좀 저희가 발송이 늦어졌었는데 그때 온라인 시즌에 그 설 연휴가 끼면서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저 원래 네. 탑젤하면 네. 그러니까 펄탑하면 안 발라도 되는데요. 네. 얘는 테두리. 하시고 테두리 쪽에 해주시는 게 좋아서 얘는 살짝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골드 프레임 라인 있잖아요. 그 프레임 라인이 좀 벗겨지지 않게 코팅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브러쉬 사이드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한 바퀴 빡 감아주셔야 네. 그리고 얘도 조금 네. 더 볼록한 느낌으로 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광택이라든지 좀 보석 같은 느낌이 더 나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프레임 안 떨어지게 크리스탈 파츠젤을 붙이신 다음에 그냥 온오프 젤 채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디자인 펄탑 올렸고 이제 파츠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탑만 한번 코팅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조명 안에서 반짝이는 파츠다 보니까 일반 파츠가 아니라 수제 파츠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빛이 올라오는 파츠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더 쇼맨십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손님들이 좀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특이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인싸템이라고 해가지고 막 요새 얼음 네일도 갖고 와서 인싸템이라고 이거 해달라고 막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손님들이 찾으시는 게 좀 약간 신기하고 재미있는 쇼맨십 있는 아트들을 찾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온오프 젤을 좀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예전에는 저희 살롱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나는 주구장창 프렌치만 했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그대는 그대 하고 싶은 것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맨날 우리 나는 내 손님들은 응. 딱 두 종류였어요. 응. 화이트 프렌치 아니면 맨날 꽃만 그려달래. 아 진짜요? 겨울 원래 때도... 꽃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나는 그런데 손님들이 응. 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시는 제 손 담당 손님들은 그 좀 꽃만 엄청 찾으셨어요. 마블을 해주고 싶은데 마블은 싫대. 나는 마블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로맨틱 글로우에다가 하나씩 붙인 건데 별거 네. 안 했거든요. 네. 그래도 되게 심플하게 뭐 사이드 아트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장식을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데코를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체인 같은 거를 좀 한 번 더 네. 감아주셔도 예쁘게 네. 디자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조명 한번 꺼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뭐. 힘들게 하시겠지만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자, 들고 있을 테니까 우선은 네. 얘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 다른 조명이랑 다른 바꿔야 조명을 돼요. 바꿔야 돼요? 아, 네, 다른, 바빠요. 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지금 요청을 자,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할 테니까는 밑에 조명을 한번 꺼주시고요. 네, 잠깐만 계세요. 네. 자, 지금 아, 근데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인다. 예쁘죠? 아,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자,
보시면 지금 핸드폰 조명 하나 켰고요.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아까랑 좀 약간 느낌 틀리죠? 그 왜 그러냐면 그 크리스탈 펄탑 때문에. 그냥 근데 그것도 되게 예쁘다. 그래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만 네. 살짝 화이트로 네. 그거 이제 요건 이제 단면적이지만 좀 네. 크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좀 더 디자인 크게 올리셔도 브로치처럼 크게 올리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에다가 또 그 리포스트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에다가 해도 예쁘지만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툭 얹어놓은 듯한 느낌?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컬러젤처럼 이렇게 툭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쓸린 듯한 느낌으로 펄 올려놓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반사빛이 이게 너무 주민인가 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접시 위에다가 뭔가 있는 이렇게 마카롱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마카롱 하나씩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반사빛 보이실까요? 밑에 저 팁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팁을 움직이셔야지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반사빛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위에 조명만 먼저 때려볼까봐요. 오늘 계속 때린다고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조명만 비춰볼게요. 네, 그럽시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파츠처럼 디자인하셔도 되게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풀로 해주셔도 괜찮고 그냥 파츠처럼 디자인하셔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이거 그라데이션에도 되게 예뻐요, 선생님들. 그라데이션 디자인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3는 선생님들이 아마 온오프젤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제일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쓰실걸요. 내가 누디 컬러를 많이 쓰는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그 온오프젤 컬러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파츠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게 좀 잠깐 소풀기였고요. 네.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른 응용 아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어제 쉘은 보여드렸어요. 예, 쉘은 어제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그 녹화 방송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 다시 아트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 이 아트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몰드 아트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초이스를 한 거예요.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요걸 넣었는데. 자, 이 다식 약과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과가 뭐예요? 이 약과 디자인 저희가 몰드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본도 있었고요. 이제 죄송해요. 리본은 품절됐더라고요. 리본 디자인도 있었고 뭐 단추도 있었고 다이아몬드 디자인, 하트 디자인 몰드 디자인은 되게 많죠? 자, 근데 몰드 디자인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약간 투명하고 그 글로우 파우더를 비빈 그 반짝인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되게 복잡하게 디자인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디자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컬러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요 약과 디자인을 넣었어요. 자 먼저 저희가 베이스 컬러는 지금 요새 아무래도 네온 그 글로우 파우더랑 로맨틱 글로우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 컬러도 지금 저희가 로맨틱 글로우 컬러를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 거고 자 지금 컬러는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해주세요. 무슨 색 하실 거예요? 핑크색? 핑크. 1229번 약간 핑크핑크한 진주펄 느낌입니다. 네 1229번 먼저 베이스로 깔고 지금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원코트를 눌러서 바르시면 누디 컬러가 좀 많이 보여지고요. 도톰하게 바르시면 정말 진주펄 느낌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스타일이 좀 틀린데 저는 좀 눌러 바르는 스타일이고요. 저희 팀장님은 좀 원래 도톰하게 바르신 스타일이에요. 약간. 근데 그렇다고 도톰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는 비치고 싶을 때 완전 눌러 바르거든. 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살짝 눌러 바를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손톱이 보이는 게 싫어서 아, 저는 비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틀린데 저희 팀장님은 손톱이 거대하시기 때문에 비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비치면 네. 정말 민망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살짝 비치게끔 올라오는 시럽 컬러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냥 바르기만 했는데 파우더 비빈 시리즈 같죠? 맞아. 이거 파우더 한번 해면 안 돼요?
아, 뭐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맡아주세요. 오. 저는 괜찮아요. 나 파우더 비비고 이거 해도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응용을 하시겠대요. 저는 원래 저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매트탑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좀 더 레이저 빔을 뿜뿜을 해보시겠다고 위에다가 글로우 파우더를 또 하시겠대요. 응용 버전입니다. 아니 오늘 내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알았어요. 네. 어제는 아, 그대 맘대로 했잖아. 선생님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가 컨셉인 줄 아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원래 게. 이렇습니다. 저희는 컨셉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주틱하게 하면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팀장이 또 꼬다리 자르고 있어요. 팁에서. 아, 미안해요. 그 맨날 팁 꼬다리 맨날 자르느라고 해서 쉐입 싹싹 소리가 나는데 자, 잘랐고요. 꼬다리. 여기 위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냥 글로우 파우더 한번 비벼 볼게요. 글로우 파우더가 이제부터 낱개로 네.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글로우 파우더가요? 아니요. 글로우 파우더, 파우더 탑질. 아, 파우더 탑질이? 네. 그쵸. 왜냐면은, 그, 네온 글로우는 어제 올라왔어요. 네. 아, 근데 선생님들 도대체 그 글로우 파우더는 쟁여 쓰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세트로 몇 세트를 사시길래, 여기 선생님들은 몇 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시지? 라고. 근데 쟁여 놓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파우더 탑질 되게 좋은 게 얇게 발려요. 아, 조금. 아,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파우더 탑젤 꼭 파우더 할 때만 사용해요? 그럼 탑젤로서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냥 탑젤로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전 좀 아까울 뿐이에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LED 램프에서 30초만 큐어링 해주시고 다만 또 하나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파우더 탑젤은 30초 이상은 큐어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0초 이상 큐어링을 하게 되면 컬러링 파우더를 비볐을 때 컬러링이 최적화의 그 큐어링 시간이 20초에서 30초 사이거든요. 근데 30초가 넘어가면 좀 컬러링이 발색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병 안에다가도 기록을 그 라벨 하나 붙여서 나가거든요. 30초 이상은 큐어링 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놨으니까 파우더 탑젤은 30초까지만 큐어링 하신 다음에 바로 파우더 하시는 거. 그러니까 왜 중간에 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경화되면서 계속 들어가면서 손톱이 1분 이상 큐어링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파우더의 컬러링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30초 큐어링 다 바짝만 하시고 그냥 바로 컬러링만 해주세요. 네. 이거요? 네. 네. 파우더. 파우더를 주셔요. 요것도 있고. 실은 항상 요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본사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실은 일본은 10번, 11번, 12번이 다다음 주에 출시가 되고요. 13, 14번은 아직 출시도 안 했어요. 다음 달에 출시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저희가 그냥 클리어 팁에다가 그냥 파우더 탑젤 바르고 비비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나온 파스텔 네온 컬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톤이 아니라 약간 투톤이 컬러가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0번 같은 경우는 퍼플하고 약간 오렌지 핑크 같은 컬러가 같이 보여지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약간 블루 컬러랑 퍼플이 좀 같이 약간 스카이어 컬러가 같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핑크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퍼플 같은 느낌이 좀 같이 좀 약간 느낌이 틀리죠. 약간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투명 팁에 했을 땐 좀 느낌이 덜 보이는데요. 약간 메이지한 느낌에다 바르잖아요. 그럼 얘는 되게 신기한 게 한 세네 가지 컬러가 같이 보여지는 컬러가 요 13번이에요. 네.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저희가 베이지 컬러링에다가 컬러링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퍼플하고 오렌지하고 같이 있는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왜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 저희가 그냥 클리어하게만 들어간 것만 살짝 보여드렸는데, 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지금 어디다 비비실 거죠? 여기다가. 글로우 파우더에다가. 지금 네. 피크빗에다가 어제는 저희가 보색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렸었어요. 보색 컬러. 그러니까 서로 밑에 베이스 컬러가 만약에 핑크였다.
그러면은 핑크나 블루를, 그러니까 핑크나 퍼플을 바르는 것보다 완전 좀 반대되는 블루 컬러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그린 컬러를 바른다거나 약간 이렇게 좀 보색 컬러로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도 보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안 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네. 핑크 베이스에다가 이게 몇 번 컬러죠? 얘가 14번? 14번. 13번. 13번. 13번이 좀 특이한 컬러인 게 약간 그린 컬러랑 핑크빛도 보여지는 피치? 되게 오묘한 컬러예요. 좀 이상한 컬러예요. 세 개 색깔이 보여져요. 이 컬러는. 지금 보시면 그린빛도 살짝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진짜 소량 써요. 파우더 비비실 때 양 많이 하지 마시고요. 소량만 찍어서 사용하셔도 진짜 잘 발리는데. 아 근데 네. 다른 데서는 보니까 네. 손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팁에다가 정말 살짝만 묻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비면 손에 해도 되긴 하는데요. 파우더가 좀 아까워요. 로스가 많아요. 손에 많이 묻으니까요. 네. 저희가 파우더 안에 같이 이게 왜 자꾸 이 섀도우 팁을 왜 동봉해 드리냐면 그러니까 화장하라고? 네, 화장하라고 눈에 바르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컬러링을 할 때 정말 극소량만 써서도 되게 발색이 잘 발리는 게 좀 섀도우 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걸 꼭 같이 한 컬러당 꼭 하나씩 다 넣어서 보내드리는 이유가 실리콘으로 비비는 것보다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섀도우 팁으로 하는 게 제일 예쁘게 얼룩 없이 컬러링 돼요. 그게 잘 보이실까요? 네. 얘가 뭐 그린도 보여주고 핑크는 밑에 베이스 컬러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올라 되게 오묘하다. 네. 나 이거 주민 한 번만 살짝 땡겨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들. 아 이쁘대. 무슨 이거 바니쉬 발라놓은 것 같아. 다른 컬러도 보여주고 싶다. 네. 어제 이건 어제 저희가 했었어요. 한 건데. 근데 오늘 못 보신 분들도 또 계시니까. 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필 받으신 거죠? 아니요. 이게 안 그래도 선생님이 휠 받으셨으면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니요 여기 우선은 얘는 진행을 시키고 그동안에 네. 할게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음 네일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얼음 네일 필름 넣어서 하는 디자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로맨틱 글로우랑 로맨틱 글로우 컬러 시리즈랑 글로우 파우더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하면 되게 얇지만 얼음 네일 비슷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어요. 세미 얼음 네일. 네. 그렇게 디자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믹스 매치만 잘하셔도 조금 저렴하게 아마 얼음 네일 디자인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여기 위에다가 제가 아까 파일링을 한번 했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샌드위치에 비유를 했거든요. 자 파우더 탑을 파우더 컬러링을 하면서 리프팅이 잘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자 샌드위치 기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자 식빵 한 장 두 장을 동시에 겹치실 때 샌드위치 사이에 속이 들어가잖아요. 그 속이 삐져나오면 빨리 그 식빵 테두리가 떨어져 나가겠죠. 꾹 눌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엣지를 한번 커팅을 해서 파우더 비비신 다음에 엣지 커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엣지를 파일링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탑을 해주시는데 탑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멀티커버 젤이나 뭐 안되면 정 안되면 클리어 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드 젤을 한다거나 뭔가 코팅을 한번 한 다음에 탑 젤을 해주셔야 유지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꼭 엣지 커팅을 파우더를 하신 다음에 엣지 커팅을 한번 한 다음에 코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식빵 가장자리를 잘 눌러서 딱 부착하기 위해선 속이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으로 좀 들어간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엣지 커팅을 한다. 이해되셨죠? 네. 어제도 먹방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쵸? 오늘도 선생님들이 거예요.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태리에서 네. 답이 하나 왔네요. 이태리? 이태리에서 오늘 글로벌 친구분이 휴무 중이셔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우선 지금 저희가 이태리. Can I buy from Italy? 좀 이따가 제가 약간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글로우 파우더를 먼저 1차 살짝 비볐고요.
네. 네, 그건 제가 할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실 건가요? 우선은 지금 네. 뭘 하고 있냐면 네, 지금 여기서 탑젤을 바를 건데 매트탑을 먼저 할게요. 매트탑? 어. 아, 하지 말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되게 특이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하지 말까요? 아니, 왜 나한테 아, 근데 색깔 자, 너무 이쁘다. 지금 네온 컬러 위에다가 지금 로맨틱 컬러. 그러니까 보통 광 느낌을 내셔도 되게 예쁜데 매트탑 느낌을 하면 어떤 느낌 나올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난 매트탑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어떤 느낌 나오지? 우리 아까 모험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막 라방인가 봐요. 아니에요. 막. 선생님 저 그러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오늘 도전 전신이 투철한 것뿐입니다, 선생님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어제도 살짝 하나 말씀드렸는데 파우더를 컬러링 하실 때 한 가지 컬러만 컬러링 하지 마시고 좀 랜덤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비벼 보셔도 되게 예뻐요. 네. 약간 좀 그라데이션 된 듯한 느낌 디자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 탑젤. 얘는 이제 다른 거. 네. 제가 네온 파스텔 네온 글로우 파우더 네. 한번 해 볼게요. 다른 걸로. 네. 자, 여기다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 광탑은 아니고요. 파우더 탑젤이네요. 파우더 네. 탑젤 바르고 있고 다시 한번 영어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잘 마무리 해봐 주세요. 네. 댓글 좀 달아 주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만 믿고 저희는 그냥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굿.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파우더 탑젤까지 발랐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컬러로 한번 또 네, 다른 거 해볼 거죠? 다른 거 해볼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뭘 찾았냐면 네. 아까 예쁘게 글씨까지 적어가지고 잘 놔뒀는데 네. 컬러 차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화이트에다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런 식으로 한번 쓸까요? 아까도 썼는데. 원하신 대로 하세요. 아까도 썼는데 얘가 없어진 거지 지금. 탑젤 틴감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살짝은 있어요. 광택을 내는 애들은 탑젤의 히팅감이 조금씩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히팅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게요. 실은 밑에 베이스 컬러가 이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컬러를 바르고 나서 위에 올렸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얘를 베이스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발랐을 때는 좀 따뜻했어요. 그 정도 히팅가? 근데 네. 이제 그 정도는 묻은 탑젤이 없을 수는 없기 네. 때문에.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베이스를 안 하고 탑젤을 바를 일은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베이스를 안 하고 탑만 바르면 홀라당 떨어지니까. 그래서 히팅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히팅감이 전혀 없다고 해더라도 손톱이 정말 종이처럼 얇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히팅이 네. 아니라 번 현상이기 때문에 램프이 번 현상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젤을 갖다 대도 다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큰 히팅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아, 11번. 한참 째려보고 있더니만 난 뭐 하나 싶었더니 무슨 색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었던 거구나. 나 색깔 많은 거 너무 싫어. 자, 11번은 블루 컬러입니다. 자, 블루 컬러에다가 지금 살짝 컬러링을 해볼 건데 지금 파우더 찍은 것도 실은 양 많아요. 더 적게 하셔도 돼요. 내 손에 담으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 파우더 저희 거 받아보시면 얘네 파우더 왜 이렇게 촉촉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약간 파우더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고 좀 촉촉해요. 아, 근데 벌써 다 밀렸어요. 네. 이 저희 파우더가 좀 비싼 회사 걸 써요. 이게 레이저 보이세요, 이렇게? 네. 아, 이거 완전 블루랑 퍼플이랑 같이 보여주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핑크도 보여지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째려봤어. 어떤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13번 해도 예뻤겠다. 13번은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약간 트로피컬 같은 느낌이어서. 네, 약간 그린 느낌도 살짝 나면서. 네. 앞에 거는 약간 핑크? 블루? 얘는 그런 거 있긴. 지금 얼음 키트에 있는 거랑 다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얼음 키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애들은요. 저희가 글로우 파우더 1번하고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일본에서도 거의 레전드 컬러라고 할 정도로
제일 판매가 많이 됐었던 글로우 파우더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 블루하고 핑크 컬러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10번부터 14번 컬러는 파스텔리온이라고 해서 네온빛이 도는 좀 신상으로 새로 나온 툰툰 네, 컬러들입니다. 지금 1번하고 2번이 얼음필름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새로 나온 글로우 파우더는 이렇게 네온빛이 나는 네, 그런 글로우 파우더예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베이스 컬러를 화이트를 깔고 그 위에다 비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트탑 한 거. 어, 얘 무슨 느낌이야? 되게 이쁘다, 근데. 근데 색감이 약간 노란색도 보이고 초록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네, 아 약간 나 무슨 이거 그거 같아. 공룡알 아니에요. 공룡알 뭐 이렇게 디자인 그 할 때 위에 이렇게 샌딩한 그런 느낌? 알았어요. 아 되게 독특하네요. 이제 다 이거 할게요. 자, 네. 다시기. 다시기. 자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몰드로 디자인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그냥 요것도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없는 건 내가 없다고 이제 미리 얘기할 거야. 하도 많이 혼나서. 이것도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파츠보다는 재고가 좀 더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많이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50개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몰드가 되게 미니 작은 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있었던 몰드들이 좀 큰 몰드들이 많았는데 얘는 정말 미니 사이즈 손톱이 올라가서 되게 아기자기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근데 진짜 이쁘다. 이렇게 봐야지 이쁠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여운 디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지금 네, 요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제일 큰 걸로 보여드린 거 제일 쉽게 왜냐면 크게 보여드리려고 약과 디자인을 했어요. 만약에 조그만 거 한다면 얘도 네,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 디자인에서 한 올려드릴게요. 약간 알록달록하게 해서 올렸더니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 중에서 가장 그 약과 디자인하고 비슷한 꽃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요거 약과? 네, 그거 약과. 얘도 예쁘고. 그건 중간 약과고 난 큰 약과를 약과? 했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선생님들 보세요. 몰드 디자인을 하실 때 네, 저희가 글로우 파우더를 사용해서 조금 반짝이는 크리스탈 클리어 파츠를 디자인을 할 건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나서 저희가 예전에는 표면을 글로우 파우더로 비볐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번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지금 브러쉬를 담그실 때요. 몰드를 손으로 구부려가지고 벌리서 찢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애가 얼굴이 호빵처럼 넓어지거든요. 그럼 호빵? 그 사이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벌려진 상태에서 딱 떨어뜨리기 때문에 옆에 테두리에 덜 묻어요. 죄송해요. 네. 아까 막 장난치다가 기포 들어갔어요. 아, 장난치지 않고 이제 가볼까요? 장난쳤어요. 네. 지금 아 몰드 사이트 있나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고 수만 맞춰서 딱 올려놨는데 소량으로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품절난다. 만약에 품절났을 경우 저 혼내지 마세요. 저번에 아, 그 쉘 엔텍 쉘 때 너무 많이 혼나서 저희는 얘기했어요. 네.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 혼내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 그냥 담그셔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손으로 구부려 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몰드가 되게 텐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테두리에 막 묻어날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특히 저렇게 작은 파츠에다가 디자인할 때 저거 넣기 힘든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구부리세요, 몰드를. 이렇게 완전히 구부린 다음에 거기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거기에 딱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워낙 그 잘 벌려져요. 이 벌려진다고 말이 좀 웃기네. 벌려지는데 이 뭐래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서 딱 넣으시면 그 안쪽이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테두리에 묻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 작은 걸로 하기 힘든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파우더 탑재를 넣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파우더 탑젤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네, 우선은 큐어를 하고 나서 얘기하죠. 네. 왜 다른 걸 안 넣고 파우더 탑젤을 넣는지 이제부터 큐어링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큐어링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는 몰드 디자인을 할 때 4번 멀티커버 젤을 넣을 때도 있었고요. 네. 빌더 젤은 잘 안 넣었어요. 왜냐면 빌더 젤은 버블이 되게 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드 플러스 젤을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클리어 디자인에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로우 파우더 컬러링을 해서 맑은 크리스탈 파츠를 만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워 탑재를 쓴다라는 분들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저도 예전엔 처음에는 이걸 다시 약과를 디자인을 이제 굽고 나서 몰드를 뺐죠. 네. 빼고 나서 안 빼고, 지금 안 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자, 선생님들께 왜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빼고 아직 하면 뽑지 안 마시고 네. 이 상태로 그러니까요. 그대로 비비세요. 이렇게 해서 네. 얘가 지금 파우더 탑재 큐어를 했으니까 얘는 파우더를 비빌 수 있는 면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비비세요. 네. 뒷면을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몰드를 빼내서 컬러의 표면을 비볐었단 말이에요. 힘들게. 힘들게. 그러고 났더니 탑으로 또 코팅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들어. 귀찮아. 근데 지금처럼 미리 다 구워놓으시고 그냥 그 컬러 위에서 그냥 안에서 비비세요. 그래서 파우더 탑재를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비면은 이제 얘가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빼내고 나면 밑에가 이미 컬러링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냈을 때 또 뽕긋한 예쁘게 컬러링이 되어 있어요. 약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착시? 생각의 착시는 전화 착신이고 생각이 전환 밑에 한번 이렇게 컬러링을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빼지 마시고 밑에 쪽도 한번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그냥 탑을 바르는 거예요. 네, 한번 브러쉬로 털어내시고 아 색깔 되게 예쁘다. 내가 잘 골랐어. 아 예. 자,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방송 왜 이러지? 몰드를 빼내지 마시고 이 상태로 끝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츠를. 그러면 이번에는 펄탑. 네. 아, 파우더 마감 처리를 할 거니까 그냥 펄탑 저희가 그 별탑 하셔도 되고 광탑으로 하셔도 넌탑, 되고 논하이프 탑젤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이걸로 한번 발라서 탑젤이 나중에 벗겨지지 않게끔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그냥 코팅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 작업을 하실 때 몰드 안에 채워놓는 양이 조금 덜 넣으면 몰드가 좀 납작하게 디자인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약간 이렇게 앙꽃빵처럼 국화빵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뒤에 채워넣는 코팅하는 탑젤도 조금 두껍게 올리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국화빵처럼 만드셔도 돼요. 아이고 제가 요거 네. 데코를 안 했네요. 쨈맨한 애들. 이 몰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작은 물방울 드롭에 이파리 디자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 약과 꽃 하나만 딱 있어도 조금 귀엽기는 하지만 좀 생뚱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꽃만 네. 딱 올리기가 되게 그렇고 안 네. 그러면 작은 거 큰 걸 같이 넣어야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옆에 이렇게 물방울 같은 이파리들이 옆에 여기도 같이 이파리도 있어요. 있고, 네. 약간 봉우리 같은 애들도 있고 네. 좀 작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되게 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걸 위쪽에 비비면은요. 지금 이 약과 제가 자꾸 약과라고 얘기해서 조금 그런데 약과의 그 주름 느낌 있죠. 그게 안 살죠. 네. 그게 탑을 발라버리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탑을 안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탑젤인데 뭘 또 탑을 발라. 그래서 손바닥 위에서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손바닥 위에 올라갔을 때 약간 누디 컬러 위에 올라갔을 때도 느낌 되게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약간 그런 크리스탈 느낌의 파츠를 수제 파츠를 이렇게 해서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손님 오셨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올리셔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돼요. 왜요? 내 손이 너무 아 근데 되게 귀엽다 이렇게 올려도 영롱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몰드 디자인을 좀 편하게 하는 팀장님 손톱에 시커버가 너무 심해서 그래. 내 손톱에는 올리잖아 그럼 딱 붙어 납작해서 그러니까 내 손톱은 네.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붙이면 이렇게.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옆에 사이드 미니 사이즈에 있는 그 이파리 같은 디자인하고 또 같이 하셔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이 작은 네. 애들도 있으니까 사이드에 이렇게 들어가도 예뻐요. 네. 그리고 사이사이 약간 진주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오, 귀엽다. 진주 디자인하고 같이 디자인해 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걸 붙일 때 뭘로 붙이느냐? 뭘로 붙일까요? 네.
자, 보통 저희가 이럴 때는 무조건 파츠를 꺼내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근데 네. 지금 제가 옆에 데코를 안 했어요. 하나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이것도 네. 한번 해야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네. 아마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파츠는 아마 좀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렇게 찌맨한 애들이 되게 예쁘게 나온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요것도 올리실 때 지금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구부렸죠. 근데 제가 잠깐 줌아웃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인다 보인다 괜찮다. 지금 보시면 잠깐 행동하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몰드를 구부렸어요. 그래도 얘가 안 찢어져요. 되게 좋은 소재의 실리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말랑말랑해요.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한 방울 살짝 딱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복귀로 몰드를 돌렸을 때 딱 적당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네. 안 넘쳤죠? 네. 이렇게 하시고 한번 큐어링.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 국화빵을 굽는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다 이렇게 탑질들을 다 이렇게 짜 넣어 놓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쫙 큐어링 하시고 한꺼번에 컬러를 막 비벼요. 그게 너무 이쁜데요? 네. 그렇게 하시고 한꺼번에 딱 뽑아내시면 파츠 한꺼번에 우수수수 수십 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아, 한 판씩 구우시면 되겠다. 난 한 판씩 해요. 한 판씩 구우시면 될 것 네. 같은데. 한 판에 국화빵을 다 뜬 다음에 두 번째 판 굽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이 나이 먹방은. 시작됐어. 시작됐어.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링을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그냥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뺏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몰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컬러링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탑질 다시 발라가지고 코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관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이제 손님 앞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 되실 때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거 그냥 만들어 두셨다가 수직 파츠 만들어 놓으셨다가 손님들 오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합 껴 맞춰가지고 넣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매트탑 한 대도 뭐 광탑 한 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영롱한 느낌이 조금 더 잘 살게끔 하려면 밑에 베이스가 매트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만들었던 네. 되게 진짜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그냥 정말 딱 진주 같다. 바꿔진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그 로맨틱 글로우의 컬러 느낌이랑 좀 틀리네요. 그쵸. 이렇게 되게 예쁘다. 나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깔이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너무 근데, 매끄러운데? 근데 있잖아요. 매트탑이 네. 매트탑이 좋으니까 이 깔끔함도 되게 예쁘게 보이는 거 같아요. 무슨 자랑실이야. 왜? 진짠데?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벨벳처럼 좀 까칠까칠한 느낌의 매트탑이 있고요. 만졌을 때 되게 조금 종이처럼 매끈한 매트탑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종이 같은 매트탑에 가까워요. 자기도 네. 자랑하네. 아, 그러니까 벨벳 느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벨벳 느낌도 있고 종이 느낌도 있는데 저희는 종이 느낌에 가까운 매트탑이에요. 근데 종이 느낌에 가까운 매트탑이 뭐가 좋냐면 여름에 사용할 때 약간 쿨링 느낌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 느낌의 매트탑보다는 쿨링한 느낌의 이런 종이 같은 느낌의 매트탑을 좀 더 선호합니다. 저희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만든 게 제가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우선은 이파리는 하나만 붙이는 걸로 네.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크리스탈 파츠젤. 요거는 이제 파츠젤인데 되게 띡한 파츠젤인데 근데 네.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해도 예쁘죠?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도 예쁘네요. 드롭처럼 해도 예쁘다. 뭐 안 해도 되다. 저 밑에 올라온 저 반사광 어떡할 거야? 이쁜 거지. 그냥 여기에 도넛만 하나 이렇게 테두리 해도 난 근데 딱 도넛같이 안 하고 약간 부자연스럽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대충 올려놓은 그냥 뭐 한 것 같지 않은 네. 아 이거 다 약간 안 붙여도 예쁘다. 약간 붙여도 이뻐요. 약간 붙여도 예쁘고요. 네. 약간 붙여도 이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얼마나 단단하면요. 한번 흔들어 봐 주시면 안 돼요? 우선은 얘가 네. 좀 커브가 손톱 네. 여기 팁이라서 좀 커브가 있어요. 네.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안 떨어져요. 되게 접착력이 밀착이 되게 잘 되고 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파츠젤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붙이냐면 V컷 아니면은 이제 V컷스톤이라던가 좀 이렇게 큰 진주알 같은 거라던가 좀 큰 파츠들 있죠. 그런 거 붙일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근 이 몰드 디자인 좀 크거든요. 네. 좀 크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더 올려주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각이색, 예쁘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손톱에 딱 플랫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약간 세워서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옆에 띡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각을 세워서 약간 뭐라고 했나, 기우뚱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게. 맞아요. 이렇게 좀 겹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해주셔도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약가라고 해서 자꾸 약가처럼 보이는데 약가처럼 했어요. 네, 조금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의 약간 꽃이긴 한데요. 네. 또 약간 디자인마다 약간 틀려요.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꽃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실은 저 주름 느낌을 제일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요 디자인을 뽑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도에 따라서 막 색이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이미 발려져 있는 컬러 자체도 글로 파우더랑 그 다음에 로맨틱 글로 컬러로 먼저 컬러를 되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간 파츠조차도 글로 파우더로 비벼놨기 때문에 되게 오묘한 컬러와 오묘한 컬러의 조합. 네, 그래서 얘는 되게 투명한 것 같은데 되게 오묘한 컬러 빛이 올라오는 파츠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좀 약간 맑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맑고 깨끗하고 연농하게? 맑고 소리. 나이 나온다고 했죠. 어제도 내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네. 나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츠를 조금 너무 튀는 것보다는 좀 수수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좀 은은하고 되게 근데 이거 실제로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네. 선생님들이 아 영롱하다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예뻐요. 약간 귀염뽀장 느낌? 네.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핸드폰에서 댓글을 보려고 했는데 네. 조금 제가 제 핸드폰에서 좀 약간 댓글 올라오는 게 느리네요. 질문 주신 거 이쪽에서 봐야 되겠네. 네. 페이퍼매트 그냥 올려도 유지력 괜찮은 거죠? 페이퍼매트의 유지력이요? 아니면은 컬러의 유지력이요? 선생님? 페이퍼매트에 그냥 이거 파츠제 올려도 괜찮은지. 아, 파츠 느낌. 네, 괜찮아요. 왜냐면 크리스탈 파츠들이 약간 짐승 본드 같아요. 네, 좀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 되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되게 좋아했냐면 되게 딱 붙어 있는데 미경화 젤이 안 남아요. 얘가. 그래서 따로 탑젤로 심하게 코팅하지 않아도 그냥 끈적이는 감이 없기 때문에 딱 디자인 끝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디자인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네, 약과 디자인을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꽃을 한 봄이니까 꽃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몰드 디자인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다양한 몰드를 갖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위에다가 코팅을 하지 마시고 파우더 탑젤을 채운 다음에 뒷면을 코팅해서 컬러링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정말 편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많이들 기다리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올렸던 디자인이 마블 디자인이 있었어요. 네, 이거. 네, 요거는 화면상에서 좀 이 광발이 잘 보여지시려는 여기가 조명이 이게 조금 덜 보여요, 사실은. 네. 손톱 위에다 화이트 배경 말고 여기 아 여기다 하니까 더 잘 보인다. 손톱 위에 올라갔을 때가 훨씬 더 예뻐 확실히. 약간 오로라 빛이 나는데 마블이 되게 좀 오묘한 느낌의 마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면 글로우 파우더 썼나 보다 그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되게 그냥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마블 느낌을 하는 거를 좀 디자인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요거 살짝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자, 여러 가지 빛이 같이 동시에 보이는 거라서 네. 이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이스 컬러링부터 먼저 해서 보여드릴 건데 네, 베이스 컬러링은 글로우 파우더에 제가 요 컬러 사용할게요. 1231번. 1231번이 가장 좀 화이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화이트... 아트하시기 되게 편하신 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화이트 컬러에 약간 핑크 진주펄 느낌? 그러니까 핑크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약간 퍼플 핑크 느낌이죠. 그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지금 조금 약간 얇게 바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지금 그 팁 스탠드 비치는 거 보이시죠?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컬러가
어떻게 보면 파우더 비빈 듯한 느낌을 내는 컬러 젤이에요. 예, 약간 신머 펄이 살짝 들어가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냥 일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아까 말이 되나요? 어제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왜? 어제 치시한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진정. 프로네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스텔리온 컬러 파우더 같은 경우는 투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톤이 파우더 컬러가 아니라 투톤 파우더 컬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에 나왔을 때 원톤 파우더 젤들 파우더 컬러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지금 보시면 약간 로맨틱 글로우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네온 파스텔 네온 같은 경우는 원톤이라기보단 거의 투톤에 가까운 컬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나와 있던 컬러랑 좀 약간 틀리실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컬러링을 한번 비벼서 보시면은. 나 지금 또 파우더 째려보고 있어. 무슨 파우더 쓸까? 나 14번 해주세요. 14번? 네. 나 14번 보고 싶어. 13번 하려고 했는데. 13번 아까 썼잖아요. 아 그래요? 네. 14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오늘은 내 맘대로 하라며. 아니 14번 자 지금 먼저 핑크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살짝 이번에는 제가 14번을 왜 보여달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보색 컬러 말고 좀 약간 조금 동일 컬러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까는 완전 보색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가 핑크였으면 올라간 파우더가 블루 컬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의미 없을걸요? 어차피 우리 파우더는 한 가지 컬러만 보이는 게 아니라서. 아, 뭐 그건 그래요. 근데 이제 보색 컬러로 쓰면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보여지긴 하는데 조금 비슷한 동일 컬러로 써서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약간 그린 핑크가 보여지는 컬러를 좀 해달라고 14번을 근데 나 뭐 궁금한데 이거 왜 이름을 해요? 응? 왜 바비? 아니에요. GW1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이 먼저 출시됐습니다. 얘도 약간 얘가 정말 딱 투톤 컬러가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블루 같죠? 안 보여요 화면에서. 그러네요. 네. 너무 줌인데? 지금 보시면 퍼플하고 오렌지 컬러, 그러니까 피치색하고 핑크가 동시에 보여져요. 그러네요. 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파우더 색깔은 약간 베이지 컬러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펄 같잖아요. 네, 하얀색 펄 아니에요.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 노란색의 느낌이 좀 살짝 돌거든요. 근데 비비면 완전 다른 색이 반전 컬러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핑크 베이스다가 나 지금 소량 썼는데 확 틀려진다. 그러니까 확 올라와요 이 컬러가. 그리고 제가 13번, 14번이 너무 좋아하고는 이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신기해하는 컬러예요. 왜냐면 네네. 얘네는 정확하게는 투톤이 아니에요. 얘네 쓰리톤 나와요. 선생님들이 아마 비벼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 아까 투톤 컬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10번, 11번, 12번은 투톤 컬러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컬러가 같이 보여요. 14번은 쓰리톤이 나와요. 네, 그게 선생님들이 나중에 받아보시면 컬러 위에 비비지 마시고 그냥 투명이나 손톱에 비벼보세요. 그럼 뭐야 이거? 왜 쓰리톤이 나와? 라고 하실 거예요. 손톱에 그냥 누디 컬러 있잖아요. 손톱 피부색 위에다가 그냥 바로 컬러링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쓰리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밑에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덜 보여질 수 있는데 손에 발랐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에만 컬러링을 하셔도 진짜 예쁘게 표현되는 게 13번, 14번이에요. 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마블아트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릴 때 살짝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많이 혼났던 얘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그치. 제가 물량도 많이 안 갖다 놓고선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죠. 근데 예뻤잖아요. 아 예쁜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느낌을 선생님들이 얼마큼 그러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이게 저번에 그 제가 얘 때문에 품절나서 엄청 혼났던 그 앤틱쉘입니다. 자, 이 앤틱쉘을 저희가 처음에 그때는 꽃파츠처럼 꽃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은 이 샘플을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뭘로 테스트를 했냐면 일본에서는 자개 느낌이 나는 마블아트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자개를 넣었더니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너무 많이 해야 돼. 마블아트를 좀 약간 오로라빛 나는 자개 마블을 하고 싶은데 진짜 자개를 넣었더니 너무 두껍고 근데 필름을 넣자니 그 자개의 느낌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정말 얇은데 자개처럼 표현되는 게 없나? 라고 해서 요청해서 나온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자개는 아니에요. 진짜 자개는 아닌데 자개 같아 보이는 짝퉁이 플라스틱 같은 애예요. 약간 종이 같아요. 종이 같은 느낌이 더 네. 강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겹겹이 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이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종이는 아닌데? 종이는 아니에요. 종이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나와 있거든요. 플라스틱에 이렇게 뭐 포떠놓은 듯한 느낌이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쉘 같은 느낌을 내지만 얘가 진짜 쉘보다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쉘 같은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많이 두껍게 오버레이를 하지 않아도 쉘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냥 지금 뭐 발랐죠? 아픽스제? 아픽스제. 아,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아픽스제. 자, 저희가 파츠를 붙일 때 V컷이나 아니면 볼륨감이 굉장히 큰 파츠를 붙일 때 무게감이 있는 애들을 붙일 때는 크리스탈 파츠젤을 바르지만 지금처럼 납작한 애, 풀스톤을 한다거나 납작한 애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좀 납작한 브리온 같은 거, 볼참 같은 걸 붙인다라고 할 때는 병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아픽스젤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묽습니다. 그래서 묽은 느낌으로 올려놓으시면은 묽은데도 되게 납작한데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표면에 전체 풀컬러링 하는 것처럼 아픽스젤 발랐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한 장씩 다 그냥 올린 거예요. 겹겹이. 그래서 지금 자개 느낌을 좀 여러 개 잡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층층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세 가지 컬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완전히 그 엔텍쉘 세트에 보시면 약간 브라운 느낌이 살짝 드는 그레이 컬러랑 네. 그 다음에 피치 핑크색이랑 화이트랑 이 색이 들어가야 예뻐요, 선생님들. 진짜 자개 같은 게 진짜 자개 보면 진주 보면은 약간 브라운 느낌의 갈색 느낌의 느낌 있잖아요. 요게 들어가줘야 더욱 마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얇으면은요. 저 비치는 느낌 대박인데? 일부러 그래서 네. 여기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마블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이. 네. 저번에 워낙 많이 주문해주셔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응용 방법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엔틱쉘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쓰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오버레이 많이 안 해도 되는구나. 네, 이거 전체적으로 다 붙여도 예쁘더라고요. 약간 무슨 얇은, 나 또 먹방 얘기한다. 그 후레이크 코프로스트. 그것보다 얇아요. 어? 그것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에 겹겹이 올리는 느낌. 그렇게 그것보다 두껍진 않지. 네. 되게 얇은데 약간 얇아요. 그런 느낌? 네. 조금만 옆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려놓고 실은 여기에다가 그냥 오버레이만 해도 되게 예뻐요. 예뻐요. 실은 마블 뭐 디자인 안 해도 돼요. 얘만으로 그냥 벌써 나중에 쉘 느낌 끝이거든요. 아마 탑을 바르면 이게 반짝이는 게 더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은 마블 디자인을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진짜 간단하게 하는 마블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네. 큐어를 한번 할게요. 보실래요? 이 피트한 느낌?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요철은 있지만 울퉁불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얹어져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얘가 뭐 두꺼워서 막 오버레이 해가지고 파일링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약간 비닐 같아요. 비닐 같아요, 진짜. 비닐 말고 비닐. 비닐. 막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비늘 같은 자개? 아, 닉네임 정했다나 얘. 뭐야? 엔틱쉘이라 적고 읽을 땐 비늘이라고. 자개라고. 읽나요? 자개 비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은 마블이 그 하얀색 뭐 구름 낀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보다 생선 비늘 그 마블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차라리 이렇게 구름 같은 느낌의 쉘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냥 살짝 화이트만 올려주시면 마블 끝나요.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인어공주 그치. 선생님 센스 있으시네요. 맞아. 네, 내가 비늘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너무했다. 너무했네.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살짝 오버레이를 해볼 건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오버레이 한다라고 막 귀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그때 멀티커버 네, 씁니다. 또 네. 하고 또 이거 샌딩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귀차니즘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샌딩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안 해요. 그냥 멀티커버제를 조금 도톰하게만 그냥 발라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앤틱쉘이 진짜 얇기 때문에 그냥 바르면 오버레이 끝,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뭐 안 하셔도 돼요. 파일링, 샌딩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대신 조금 두고 온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도톰하게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얘가 비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젤만큼 피트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살짝만 멀티커버 젤만 발라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한번 LED 램프에서 30초간 큐어링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오버레이는 끝났어요. 오버레이 끝났죠. 네. 큐어링 하고 나서 좀 이따 표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은 그냥 좀 귀엽고 약간 캔디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고 끝내셔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요거 살짝 하면서 원래 원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줌인 한 번만 땡겨서 그려주세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거 화면상에서 좀 덜 보이네요. 예, 근데 네, 아 근데 저 보여요 보여요. 지금 보시면 움직일 때마다 저 핑크빛 느낌과 브라운 느낌 중간에 있는 빛 보이세요? 저게 저희가 그 아까 비닐이라고 했던 앤틱쉘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저런 약간 얼룩얼룩한 느낌을 젤로 컬러 표현을 하려면 실은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뭔가 이렇게 뭉개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앤틱쉘이 되게 얇고 좀 약간 투명하고 맑잖아요. 그래서 뭔가 젤로 뭔가 작업하지 않아도 기본 그 얼룩얼룩한 느낌을 이미 쉘이 다 잡아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냥 화이트 라인만 그리면 끝나요. 저 근데 갑자기 네. 하나 네.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또 뭐? 오늘 왜 이렇게 필을 땡겨? 오늘 이렇게 뭔가 되게 여러 개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추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 재밌으시라고. 나 재밌으라고요? 재밌으라고. 우리 선생님도 재밌으시라고요? 다 재밌으라고. 아, 알겠어요. 다 재밌으라고. 아, 갑자기 온오프제? 중간에 넣고 싶어졌어요. 아, 좀 글리터 같은 느낌 내려고 살짝 위로 해주시겠어요? 핀트가 나가서 네, 핀트가 밑에 나갔죠. 걸 잡아서 안 보이네요. 아, 약간 은은한 글리터를 넣으면 얘도 반사빛에 반응하나요? 하지 않을까요? 할 거, 아, 하겠구나, 파우더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좀 이따 마블을 했을 때, 좀 더 반짝이겠네. 펄을 살짝만 넣고 싶어서. 네. 저희가 좀 이따 이제 화이트로 마블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들 마블 디자인에서 조금 화려한 디자인을 하실 때, 글리터나 펄을 조금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의 마블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구름 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반짝이고 블링블링한 마블? 그래서 실은 지금 자개랑 저희가 글로우 파우더로 블링블링하게 만들었지만 더 파리하게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온오프제 글리터로 살짝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화이트 라인 중에서 라인 아트를 할 때 사용하는 거는 퍼펙트 라인의 642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애예요. 거의 저희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포스터 물감 화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셀이 화이트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지만 다 점도가 틀려요. 왜 점도가 틀리냐? 아트를 할 때 점도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아트들이 되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포스터 물감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브러쉬 터치감을 표현을 해주는 화이트거든요. 포스터 물감 같으면 좀 틱해서 이렇게 브러쉬로 딱 찍으면 그 브러쉬 결도 얘 보이잖아요. 얘 진짜 젤인데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굳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떠보면 폭 떠져요. 푸딩처럼 떠져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라인이 그 끊기지 않는 자신감. 끊기지 않는. 네, 무슨 침대 홍보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자신감. 무슨 얘기냐면 라인 아트 할 때 저희가 554 S 브러쉬랑 얘랑 거의 세트거든요. 라인 브러쉬로 얘를 쭉 그릴 때 선 한 번도 안 끊기고 쫙쫙 라인 뽑아내는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해요. 이게 라인 끊기지 않고 길게 길게 선 뽑을 때
발색 되게 좋게 잘 발리는 젤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마블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많은 걸 잡나봐요, 얘가. 살짝 그쵸? 밑으로 내릴까봐요. 네. 자, 먼저 사용하는 브러쉬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사용하는 브러쉬. 좀 특이한 브러쉬를 쓸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마블을 하거나 로딩 같은 디자인 하면은 사선 브러쉬를 많이 찾으세요. 자, 근데 405Q라고 되어 있는 이 브러쉬는 되게 짧은 스퀘어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바디가 되게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보통은 그라데이션용으로 사용하는 스퀘어 브러쉬들은 바디가 되게 깁니다. 낭창낭창해서 약간 그라용으로 해서 터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라용이 아니라요. 힘을 줘서 텐션감을 줘서 눌러서 쓰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브러쉬를 뭘 많이 쓰냐면 펄 글리터 같은 거 프렌치라인 닦을 때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컬러링하는 클렌징 브러쉬로도 썼었어요. 힘이 좋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됐어요. 자, 지금부터 살짝 보시면 브러쉬에다가 살짝 티핑을 했습니다. 제가 반만 했어요. 네. 네, 반만 해가지고 사실 끝에만 살짝 찍어서 좀 양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그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약간 수전증이 있는 듯 흔들어주세요. 우리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네. 만약에 안 흔들리시면 소주 한 잔을 드시고 흔드세요. 자, 보시면 이거는 티핑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 저희가 그냥 특별하게 뭔가 막 브러쉬에다가 막 그라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가 되게 짧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쓸려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 툭 한번 찍어서 막 브러쉬에 예쁘게 막 마블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덜덜덜덜 떨면 이 워낙 발색이 좋은 애여서 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경계가 생겨요. 다만 이제 올리실 때 느낌이 S 느낌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계속 이렇게 눌러가면서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끌어당기세요. 네, 지금 제가 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종이자개를 컬러를 중간중간 믹스를 해놨잖아요. 그 경계를 생각하시면서 그 위쪽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블 느낌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개지는 느낌으로 쉘이 올라간 다 가리시면 안 되고요. 네. 다 가리시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삐져나가게끔 살짝 비칠랑 말랑 보일랑 말랑한 느낌으로만 살짝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테두리 쪽을 네. 살짝 뭐 화이트를 넣어서 만약에 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콕콕 찍으세요. 그러니까 찍어서 콕콕 왜 스텐실 하듯이 찍어서 연결만 하셔도 얘는 나와요. 그냥 살짝만 네. 이따가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찍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그냥 볼터치 하듯이 그냥 콕콕콕 찍었죠. 그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마블아트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이렇게 티핑해서 로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 내가 클리오 젤로 뭔가 이렇게 비벼서 뭔가 마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경계가 뭐지? 약간 컬러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많이 힘을 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 부분만 지나면 되고 나머지는 흐려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법을 잘 알고 계시면 실은 나중에 네. 유화 같은 장미꽃이나 꽃 그리실 때 똑같은 테크닉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엄청 많이 했죠, 저희가. 네. 이거 진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다 예전에 그런 로딩 아트를 하실 때 뭘 어려워하셨냐면 브러쉬 테크닉을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네. 실은 얘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젤이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눌러 발라도 발색이 되게 좋기 때문에 포스터물감 같아서 정말 힘 센 브러쉬로 그냥 쿡쿡쿡 찍는다는 느낌으로 맞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도 마블이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만 네. 잡아주시고 얘가 그냥 살짝만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주셔도 살짝만 가도 저 라인이 다 나와요. 딱히 그쵸? 안 해도 돼요. 뭐 특별하게 뭔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제가 브러쉬 사용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트를 좀 하신다는 분은 요거 샛빌 브러쉬는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해요. 한동안 이게 품절이어서 또 혼났었죠. 그쵸. 한 달간 품절이었다가 드디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쵸. 요거 네. 요게 요거랑 어떻게 보면 642 2번 컬러랑 거의 세트였죠. 항상. 맞아요. 네, 저희가 라인 아트 할 때 642번이랑
라인을 그릴 땐 거의 다 504 S 브러쉬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랙 같은 느낌을 하려면 이제 좀 약간 라인이 이렇게 깨진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디자인을 해주실 때는 지금처럼 브러쉬를 가지고 좀 희미한 부분에다가 한두 개만 줄을 조금 더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탑을 발랐을 때 굉장히 입체감 있어 보여요. 왜 우리 스케치 같은 디자인 하다 보면 음영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라인 한두 개 더 넣어서 음영을 더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만 라인을 그려주시지. 네. 예를 나는 선이야 이렇게 크게 눌러주시면 안 돼요. 흰 수염 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면 살짝. 그리고 전체 라인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부분이나 끝에 가장자리만 살짝 다 그려주시면 디자인이 촌스러워집니다. 마블 디자인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끊긴 부분에 군데군데 조금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시고, 근데 아직은 그 올라오는 느낌이 덜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트는 무조건 탑까지, 탑질까지 해주셔야 얘가 느낌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 확 입체감 있는 느낌이 좀 덜 보이실 거예요. 라인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네. 제가 조금 이게 명암을 좀 많이 네. 넣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안 하시는 게. 지금 하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런 디자인을 진짜 작게 넣어서 했었거든요. 힘들었죠? 이 오버레이 해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이런 마블하는 게 예쁜데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자개가 아무리 얇다고 해도 나름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해서 이런 마블 로딩 디자인 같이 하려면 울퉁불퉁하면 또 로딩이 잘 안 되거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추천드린 게 앤틱실. 되게 얇아서 거의 두께감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하기엔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큐어를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나머지는 코팅만 해서 선생님들 보통 여기다 그냥 탑젤 바르시거든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더 할 겁니다. 네. 바로 탑젤 바르시 그러니까 디자인도 하나 더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지만 네. 조금 더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작업은 할 건데 네.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드리는 거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바로 탑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멀티 커버 한 번 더 코팅을 하신 다음에 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 그래야 좀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대리석 마블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디테일해 보여요. 탑만 마무리를 하시면 약간 그 물 안에 그 물 안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 커버젤 한 번 더 바르시면 약 되게 두껍게 발리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얇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물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듯한 3D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탑젤은 왜 탑젤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탑젤은 너무 얇게 발리고 볼륨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볼륨감 있는 느낌을 낼 때는 멀티 커버젤까지 하시고 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네. 조금 더 이제 컬러감을 더 주고 알록달록한 싶어가지고 알록달록한 느낌을 하고 싶다. 네, 그냥 화이트 있는 부분에 네. 살짝 틴트하는 것처럼 느낌을 줘도 예쁘더라고요. 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장자리 끄트머리 조금만.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로판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하고 색깔하고 겹치면 중간에 셀로판 필름이 겹쳐지면서 다른 색깔이 빛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로맨틱 글로우 컬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밑에 비벼놨었던 그 파우더 컬러에다가 앤틱 쉘이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로맨틱 글로우가 올라가면서 진짜 오묘한 컬러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오는데도 거의 두께감은 없습니다. 네. 그냥 빛만 주는 거예요. 네. 살짝만. 그러니까 빛깔이 광빨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물광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그 느낌만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 세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29번 핑크랑 네. 30번이 옐로우. 아 근데 네. 내가 지금 라방에서 이제 여기가 살짝 네. 그 다른 핸드폰에 제가 접속해서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살짝 느리게 움직여서 지금 이제 봤는데 네. 움직일 때마다 이 빛깔이 예술이네. 괜찮죠?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요 느낌으로 같이 살려주셔도 어차피 글로우 파우더도 있긴 하지만 요런 느낌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마블 디자인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찾으시고. 근데 이렇게 약간 자개 같은 느낌의 마블하는 게 손이 많이 갔었는데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요 방식대로 하시면 네. 오버레이 안 하셔도 두껍게 안 하셔도 되고요. 샌딩할 필요도 없는데 네. 몇 번 많이 안 갔지만 되게 여러 가지 광빨, 광채의 마블 아트 디자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살아계신 거죠? 똑똑 계세요. 계시는 거죠? 열공 모드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오늘은 좀 안 떠, 좀 안 광,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떠들었어요? 안 떠든 건 안 떨든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헛소리를 좀 덜 했어요. 오늘은 자꾸 씹었어요. 아, 발음이 안 나는 거지. 발음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네. 헛소리는 좀 덜 했거든요. 네. 오늘은 자꾸 밥 먹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게. 누가 보면 밥 안 먹고 시작한 줄 알 거예요. 왜 그래요? 파우더 쓴 줄 알았는데 젤이었네요 라고 하시는데 파우더도 썼어요 선생님? 네, 맨 밑에 베이스 컬러는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일 네.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컬러에서 올라오는 빛은 파우더고요. 중간에 올라오는 빛은 자개고요. 마지막에 쓴 컬러는 젤입니다. 네, 그러니까 3층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트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컬러가 다 합쳐진 거예요. 맨 밑에 있는 파우더 컬러, 중간에 있는 자개빛, 맨 마지막에 있는 파우더 젤이 신머 느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사용해서 디자인. 그래서 이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는데 실은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사진만 찍어서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올렸었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눈에 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 움직일 때마다 오팔 느낌이 되게 되게 오묘하실 거예요. 재료도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재료? 제가 좀 이따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네. 자,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볼륨감 굳이 위에다가 자기를 넣었다고 해도 커버를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마블 느낌도 살면서 밑에 글로우 느낌이라든지 저희 로맨틱 글로우의 그 펄감이라든지 다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라방에서 한 번 더 썼던 게 온오프 젤 컬러젤을 살짝 했기 때문에 광택이 외부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햇빛을 봤을 때 조금 더 그 펄감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내일도 이브 선생님이 네. 너무 친절하게 네. 순서를 다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 내일도 이브 선생님이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메모하고 계셨나 봐요. 선생님 주무신 건 아니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다 댓글이 중간에 너무 없으시고 예전에는 같이 이제 웃으면서 떠들고 그랬는데 떠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발음이 좀 많이 꼬이는 바람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하셨구나. 자 저희가 오늘 라방 한 것도 저장해드릴 거고 화질이 확실히 인스타보다는 유튜브가 좋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딱 이렇게 이벤트하고 딱 오전에 끝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 방 보시는 분들이 항상 꼭 다시 연락을 하셔서 저는 못 샀는데요. 막 이러시길래 저희가 내일 저녁까지는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게끔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이거 주민 겁나 땡겨주세요. 더더더. 돼지같이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야. 이 오묘한 빛을 보셔야 돼. 와 이 프리즘 느낌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근데 근데 이게 카메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네. 맞아. 진짜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실 때가 더 그 광빨이라던가 오묘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반사빛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마블 느낌을 되게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저희는 손을 흔들면서 수전증 나듯이 화이트를 찍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재료값이 재료가 해줬습니다. 파우더가 해줬고요.
쉐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글로우 파우더가 약간 셀로판 비닐 같은 느낌? 겹겹이 겹쳐지면 색깔이 올라오는 그 기능을 같이 해서 이런 느낌이 네, 나거든요. 밑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네. 이런 작은 그러니까 조그만 그 부자재 자체를 네. 안 쓸 수는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 오늘 네. 온오프 젤이 한몫한다. 글리터 들어가니까 훨씬 더 예쁜데요. 그렇죠. 글리터 좀...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간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살짝 제가 아래쪽에만 넣었는데 네. 살짝 이쪽으로도 한번 한 줄기가 가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내가 다른 핸드폰 하나로 더 가지고 네. 지금 라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화면이 이 정도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 선명도가 네. 그 라방에서 보는 거랑 이 핸드폰에서 보는 거랑 좀 네. 틀리네. 그렇죠. 저희가 이거 방송 꼭 올려드릴게요. 화질이 많이 틀리네요.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네. 유튜브 영상으로 봐주세요. 인스타 영상보다 확실히 원본의 이 느낌, 이 때깔이 안 되겠다. 유튜브로 가야겠다. 저희가 이거 방송 끝나면 그냥 녹컷 편집본으로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피드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봐주세요. 약간 화질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냥 잘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에도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네. 네. 오늘은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 살짝 보여드리고 아까 선생님이 네. 한 분이 네. 재료 보여주세요. 아, 라고 재료. 하셨는데 나머지는 오늘 순서대로 한 번만 정리만 네네. 할게요. 네. 네. 선생님들 이제 메모 타임이거나 캡처 타임을 네. 하세요. 순서가 우선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1, 2, 3, 1번 번호를 컬러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 탑재를 이용을 해서 너무 쉬운데 파우더 탑재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글로우 파우더를 13번? 14번. 색깔은 선생님들 상관없어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네. 글로우 파우더 저희가 파스텔 네온 글로우 파우더를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픽스 젤을 이용을 해서 쉘을 앤틱 쉘 네. 앤틱 쉘을 약간 컬러별로 군데군데 해주셨는데 보통 기본 메인은 화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화이트에다가 중간에 약간 명암 같은 느낌으로 핑크라든지 이런 브라운 그레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컬러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 그런 것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멀티 커버 젤을 이용해서 살짝 갭을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앤틱 쉘이 되게 얇다곤 하지만 요철이 없게끔 마블을 하려면 한번 코팅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티 커버 젤 한번 바르고 그 위에다가 642 화이트 젤을 가지고 약간 로딩 같은 느낌의 마블 디자인을 한 거예요. 네, 642 요거 컬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제가 405 브러쉬. 저희가 브러쉬. 정말 험난한 길을 말로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라인은 504 브러쉬. 브러쉬. 네. 요거 두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아! 그 전에 요걸 사용했네요. 제가 살짝 얘를. 중간에 포인트로 펄팍을 살짝, 그러니까 온오프 젤 3를 살짝 넣었어요. 네.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갔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순서는 다시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네. 제방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로우 파우더를 저희가 세 컬러를 이용을 해서 로맨틱 글로우 컬러. 로맨틱 글로우 네. 컬러. 약간 글로우 글로우. 셀로판 필름처럼 색깔이 서로 겹쳐지게끔 조금 네. 더 마블 느낌을 더 주었습니다. 네, 로맨틱 글로우 한 번만 손에만 바르고 궁금해하시는 분 계니까 발색 한 번만 하고 저는 빠질게요. 네, 자 오늘 마무리 지을 때 이제 네. 앱에서 상품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알려드릴 거니까는요. 마무리 정리할 때 상품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썼던 상품들은 저희가 다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지금 핑크 컬러. 네. 로맨틱 글로우 발색샷. 아하, 올려주신 거 전 이제 봤네요. 아, 그렇구나. 네, 댓글이 지금 봤어요. 네, 제가 지금 보고서 여기까지만 네. 하고 그래서 저는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코트만 해도 거의 발색이 다 나와요. 근데 좀 이제 맑은 느낌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코트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맑은 느낌을 좋아해요. 네. 네, 저는...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나 깜짝 놀랐어. 개인의 취향. 아, 그렇죠. 난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맑은 걸 좋아해요. 아, 예. 노란색도?
노란색도 은근 선생님들이 노란색이 진할 것 같은 느낌. 진할 것 같죠? 네. 아니요. 베이지한 아니. 느낌이 나요. 근데 오히려 손에 올라갔을 때 되게 얘가 귀여워요, 색깔이. 과하지 않아. 전 개인적으로 팀장님 손톱처럼 이렇게 오벌기 있고 이렇게 커브 심한 손 말고요. 네. 저처럼 짜리몽땅하고 짧은 손톱 있죠. 네. 제가 손톱이 되게 짧아요. 진짜 짧아요. 점이에요. 네. 그런 손톱에 컬러링 해주면 되게 귀여워요. 네. 나 지금 내 손이 더러워서 내 손톱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얘는 조금 더 눌러서 했을 때 이 느낌. 네, 좀 더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그쵸.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괜찮고요. 그냥 노멀하게 왜냐면 제 손에는 바를 때 좀 안 비치는 게 좋아서 저는 약간 전 비치는 걸 좋아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둘 다 느낌을 다 내실 수 있어요. 네. 네. 약간 비단결 같은 느낌. 진주펄인데 파우더 비벼놓은 듯한 느낌이 나는 컬러 시리즈가 로맨틱 글로우 컬러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좋아해요. 퍼플 컬러? 나는 약간 블루 컬러도 이번 컬러 예쁜 것 같아요. 블루 핑크는 기본 깔고 가지만 그쵸. 블루빛 나는 애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블루가 아니라 좀 은은한 느낌의 스카이 블루여서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